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것입니다. AMD 신제품 3100 그리고 3300X 요 제품들을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3500X와 같이 성능을 견주어 볼 거예요. 게이밍 성능 어느 게 더 잘 나오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가성비 좋은 CPU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실험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좀 지겹더라도 이론적인 내용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거 꼭 아셔야지 영상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3500X하고 3100은 사실상 동일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3300X는 구조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성능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어떤 거냐, AMD는 CCD 구조와 CCX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AMD CPU라고 칩시다. 이 CPU의 위에 뚜껑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 뚜껑을 드러내면은 CPU 속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드러낸 모습입니다. 이 안에 이쪽에 다이가 하나 있고 좀 큰 다이, 그리고 이쪽에 다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CCD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IO라고 부르죠. IO 다이가 하는 역할은 우리 메모리 오버할 때 쓰는 메모리 컨트롤러 있잖아요. 메모리 컨트롤러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온도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 출력을 컨트롤하는 부분, 뭐 코어 부분이 아닌 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실제로 전력 소모도 크지 않고 발열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1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CCD는 코어가 여기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CCD 젠2 3000 시리즈는 하나의 CCD에 8개의 코어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 CCX는 뭔가요? 요거를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시키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요렇게 코어 부위가 두 개가 접합되어 있어요.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그리고 요 코어 부위는 중앙에 캐시를 둬서 캐시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코어가 붙어 있어요. 1, 2, 3, 4. 1, 2, 3, 4. 사실 뭐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나, 실제로 통신은 요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연결 통로를 지나서 서로 신호를 전달받습니다. 근데 이 캐시라는 부분이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도 하고, 연산할 때도 유기적으로 코어끼리의 신호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개의 코어가 통째로 돌려면은 무조건 인피니티 패브릭을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딜레이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사실 AMD가 게임에서 프레임이 덜 나옵니다. 인텔은 구조가 어떤데요? 인텔은 이렇거든요. 대충 그려드릴게요. 인텔 코어는 이렇게 까보면은 중앙에도 이렇게 캐시가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끝에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네는 1, 2, 3, 4. 1, 2, 3, 4입니다. 코어가. 뭐가 다르죠? 여기는 코어가 사실상 캐시가 떨어져 있어서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된다. 코어끼리도 떨어져 있다. 4개씩만 뭉쳐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4개씩만. 이놈은 그냥 통째로 한 개 다 뭉쳐 있는 거예요. 요 캐시 안은 링버스라는 연결 구조로 서로 캐시 간에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설계하기가 복잡해져요. 불량률도 높아지고 밀도가 올라가면서. 하여튼간에 AMD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뜩이나 쪼달리는데 원가 절감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피니티 패브릭을 채택했고 CCD 구조를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인텔은 링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게이밍에서 유리합니다. 아니, 근데 게임에서 유리한 게 왜 그래? 왜 유리해? 아,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딜레이에서 성능을 깎아먹지만 게임이 특성상 그 인접 데이터를 뽑아오기보다
그러니까 캐시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긴데 난잡하게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캐시와 코어 간의 신호 전달도 커다란 대용량 파일을 한 번에 팍팍 옮긴다기보다 작은 데이터를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통로를 지날 때도 더 많이 통로를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게임에서 차이가 도드라지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CCD가 아까 2만원 코어 4개 4개 뭉쳐있는 거 합친 8개짜리 뭉치라는 거 알았고 CCX는 이 안에 요 구조 4개의 코어가 뭉쳐있는 거를 CCX라고 얘기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 네. 그러면 3500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3300은 어떻게 돼 있길래 다르다고 얘기하느냐 그걸 알려줘.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3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CD 구조 안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코어가 두 뭉치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CCX가 두 뭉치가 들어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적을게요. 캐시는 생략하고 이렇게 네 개라 쳐요. 1, 2, 3까지만 활성화되어 있고 1, 2, 3 네 번째를 비활성화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6코어가 되는 거지. 대신 얘네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코어끼리 연결이 돼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피니티 패브릭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3300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3300은 자 CCD인 것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코어가 이렇게 4개씩 있는데 하나가 그냥 통째로 비활성화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피니티 패브릭 코어를 공유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캐시 용량은 줄어듭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캐시 여기 붙어있다고. 아까 이게 캐시라고 얘기해줬죠. 캐시 용량은 줄어드는데 하나만 온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딜레이라는 게 완화가 되거나 없어지는 거죠. 코어끼리 주고받는 4개 뭉치끼리 주고받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클 것인가? 오늘 실험은 그걸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아 참고로 3100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랑 똑같은데 3번까지 비활성화 시켜서 1, 2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4코어가 되고 이 인피니티 패브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코어끼리 3100은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두고 보세요.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한 영상 잘 보셨어요? 준비한 영상 보니까 상당히 신기하죠? 이거 좀 집중해 보셨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그에서 3100 아까 내기 제가 말씀드렸죠. 2코어 더하기 2코어 인피니티 패브를 거쳐가야 되는 이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낮은 수치를 가장 낮은 수치를 파란색으로 색칠해놓은 거예요. 거의 모든 게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클럭이 3.9인 것도 있을까요? 그 영상 보셨으면 알지만 예 올코어 부스는 3.9거든요 3100에 클럭이 낮아서 낮을 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옆에 거랑 차이가 너무 크죠. 3300X를 4.0으로 고정한 거예요. 일부러 다운 클럭했어요. 얘 원래 올코어 부스터가 4.35입니다. 4.35인데 4.0으로 다운 클럭을 했어요. 물론 3.9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4.0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튼 3300X하고 3100을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클럭을 비슷하게 맞춰줬는데 불구하고. 맞잖아요. 오버워치는 그래 비슷해. 오버워치는 최적화 워낙 잘된 게임이니까. 워존 같은 경우는 7프레임 차이 나고 모논도 최적화 잘 됐으니까 비슷해요. 디비전에서는 26프레임이나 차이 나고 GTA에서 5프레임 그리고 배그에서도 22프레임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10프레임이 차이 났어요. 성능적으로 땄을 때 8%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8에서 7% 사이요. 그래서 야 얘네 똑같은 4코어 8스레드인데 그리고 클럭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구조에 의해서 CCD 2코어 2코어 플러스냐 아니면 순수 4코어냐 그거 차이에 의해서 이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성능 차이가 8% 7% 가까이. 자 그러면은 또 이 4.0으로 했는 이유 있다 그랬죠. 이 4.0인 거를 3500X랑 대입해 봅시다. 3500X의 기본 클럭 얼마입니까? 4.0이에요. 제가 그래서 3300X를 4.0으로 해둔 겁니다. 이제 클럭이 똑같죠? 3500이랑 3300이랑 클럭이 똑같다 하더라도 구조상 유리한 3300X가 보시다시피 13프레임 배그에서 앞서고 GTA는 다행히 3500X가 5프레임 앞섰고 디비전에서는 또 3300X가 21프레임 앞서고 모넌에서는 미묘하지만 1프레임 워존 같은 경우도 4프레임 오버워치는 거의 똑같이 1프레임 차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성능적으로 따졌을 때 평균 5프레임 정도가 3300X가 잘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는 리얼 6코어고 얘는 4코어 8스레드임에도 이 4코어짜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아 이러면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신성조 네가 저번 영상에 이 얘기했잖아. 쿼드코어는 이제 나아질 때가 됐다고. 근데 쿼드코어가 6코어를 이겼는데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500X는 사실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능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7% 8% 정도 까진다고. 이거는 예전에 처음에 CCD 구조가 나왔을 때 라이젠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이 있었던 얘기인데 많이 차이 날 때는 10%가 까지고 적게 차이 났을 때는 뭐 6% 5%가 까진다고 합니다. 평균 7-8%가 그래서 원래 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6코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온 거고요.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는 이해하셨죠? 실제는 그래서 성능 차이 3-4% 정도 3300X가 앞선 거예요. 2060을 사용했을 때 램탈 똑같이 맞춰주고 클럭도 똑같이 맞춰줬을 때. 그러면 클럭이 얘 기본 클럭인 43.5일 때는 얼마나 차이가 벌어질까요? 한번 보세요. 이 3500X가 죽도 못 써요. 일단 배그에서 23프레임 어마어마하죠. GTA5에서는 5프레임 디비전에서는 31프레임 그리고 모넌에서 2프레임 워전에서 또 7프레임 오버워치에서 1프레임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다 앞섭니다. 이때는 또 11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 성능적으로 얼마? 또 한 7%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300X의 네이밍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3300X가 아니라 3550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냐? 3500X보다 분명히 앞서는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 순위를 보시면은 3300X가 2060 이하일 때는 가장 좋고, 그 다음이 3500X, 그 다음이 3100 순으로 됩니다. 아, 그러면 3500X가 안 붙은 그 제품은요? 그 제품은 3100이랑 흡사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대충 이쯤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 지금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3100이 13만원 정도, 3300이 16만원, 3500X가 16만 7천원으로 3300이 좀더 저렴해요. 물론 제 생각에는 대놓고 하위 라인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한 3300으로 나왔으면은 14만 얼마쯤 돼야 정상 가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3500X를 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내가 특별히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을 골라온 게 아닙니다. 최적화가 매우 잘된 게임 두개 가져왔고, 어느 정도 다중 코어를 쓸수 있는 게임은 두개 가져왔고, 그리고 또좀굿 게임인 거 하나, 그리고 평균 정도의 코어를 사용하는 거 게임 하나, 이렇게 총 6가지 게임. 그리고 인기 순위에 있는 게임이 총 5개나 돼요. 인기 순위 20위 안에 있는 게임이 5개나 됩니다. 여기 디비전 빼고는 20위 안에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특별히 뭐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신 게임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어느 게임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3300X와 3500X의 격차는 좁혀질 수도 있고 더더욱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게 대충 평균 값에 가깝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CCD 구조 있잖아요. CCD 구조가 바뀔 일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CCX 구조는 입소문을 타고 도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8코어나 6코어로 바뀔 수도 있다. 언제? 4세대 때. 그러니까 4000 시리즈에는. 확정 아닙니다. 뇌피셜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CCD에서 이거 4코어라서 손해봤다 그랬잖아요. 뭐가? 3500이. 얘네 신호 전달을 이 중앙에 인피니트 패브릭을 통해서 뭐 전달받으니까 손해를 봤다 쳐요. 근데 만약에 이원 CCX가 4코어가 아니고, 이 CCX가 4코어가 아니고 6코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요. 6코어가 되면. 그러면은 차후에 나올 4600이 게이밍 성능이 인텔 못지않게 좋아지겠죠. 혹은 이게 만약에 8코어가 된다 생각해봐. 그러면 인텔에 뭐랑 똑같죠? 네, 인텔에 9700이나 9900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4개 코어가 붙어 있게 된다면. 그러면 게이밍에서 성능이 떨어졌던 그 7%, 5% 성능은 다 커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AMD 팬보이들이 열심히 뇌피셜 행복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씨, 이거 6코어로만 나와도 대박이겠는데? 야이씨, 8코어로 나오면 인텔 때려잡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장에 3300X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PBX 켰을 때 클럭 얼마까지 터져요? 뭐 보통 4.1 아니면 4.2 터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이 3300X가 얼마 터지죠? PBO를 안킨 상태입니다. 안 켰는데 43.5가 터져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늦게 나올 4000 시리즈는, 예, 4.5도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더 높게 4.6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행복회로가 터질 것 같아요. 오늘 3300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20만 원 이하의 CPU가 됐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CCX 구조가 코어가 커지면 AMD가 인텔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게이밍에서 지금처럼 얼추 비슷하게 따라간다가 아니라 완전 동등해지거나 뺨때기를 때릴 수도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3300X가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럭을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그래서 4세대를 한번 기대해보고 이제는 3500X를 놓아주겠습니다. 관짬이 확 갈까요?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러면은 아씨 언제는 또 4코 버려 그래놓고 응? 지금 6코 버리라 그러네. 그럴까봐 제가 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뭘 찍어놨을까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 9600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 9600 보이죠? 9700도 있긴 한데 9600으로 비교했을 때 과연 3300X를 이길 것인가? 저는 영상을 찍어놨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줄까 말까는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이것도 있어요. 3300 vs 3600도 있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시면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부로 아마 9600은 일부러 생략할 거고 그거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보여줄까 잠시 고민 중이에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에서 3300과 3600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2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